자, 이상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표준 편차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3학년 1학기 때 시작하자마자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분산과 표준 편차가 뭔지는 기억납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맞죠? 자, 이때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부터 먼저 언급하는데, 기대값은요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 알겠어요? 기대값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냥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있는데, 평균은 원래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하고 그 개수로 나누면 자료 변량의 그 자료들의 평균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확률 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정리하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평균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똑같죠. 각각의 자료에 대한 평균이 여기 나와있죠. 자, 미안. 각각의 자료에 대한 확률이 여기 나와있죠. 맞지? 그럼 얘가 될 확률, 얘가 될 확률, 얘가 될 확률, 얘가 될 확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쌤이 이게 평균을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증명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근데 내용을 확실하게 알면 돼. 다시 얘기하는데, 그 통계 파트는 기본적인 공식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만 조금만 잘 되어 있으면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쉬운 편이다 했다. 자, 평균 어떻게 구하냐? 내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라고 했어요. 다시 천천히 확률 분포 파트, 통계 파트의 첫 번째 확률 분포 파트 들어가면 두 가지를 배운다 했어요. 자, 이산 확률 분포와, 맞죠? 연속 확률.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만든다 했는데, 우리는 연속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이산 흩어져 있다는 거죠. 끊겨 있는 거야, 흔히 얘기해서. 그 끊겨 있는 것들의 함수를 보고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배웠고, 맞죠? 앞 시간에 확률 질량 함수를 보고 표를 만들었죠. 그래프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냥 막대 그래프처럼 생겼다 그 정도 말하면 끝나고, 표가 중요해요. 표는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데, 그 표입니다. 지금 그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내가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확률 변수에다가 그때 그 나오는 확률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얘들 다 곱한 것들 다 더하면 평균이 됩니다. 됐니? 그러니까 표만 알고 있으면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것들 다 더하면 그냥 평균이에요. 알겠니? 자, 그럼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표준편차는 원래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맞아요? 3학 1학기 때 배운 게 이거였어요. 자, 한 번만 언급하고 갈게요. 자, 처음에 변량 구했고, 그 다음 평균을 구하죠. 변량은 문제 준 거니까. 평균을 구한 다음 편차를 구합니다. 중학교 과정을 구합니다. 편차는 변량 마이너스 평균이죠. 그러니까 평균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맞지? 편차를 구하면,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면, 분산은 지금 여기서도 언급되는데, 지금 이게 변량이고 이게 평균입니다. 맞죠? X는 우리 확률 변수, 변량이고 얘 평균이고, 변량 빼기 평균, 요게 지금 뭐야? 편차죠. 맞지? 자, 편차를 제곱한 것들, 편차의 제곱에 합을 구하고 그 총개수, 총개수로 나누면 분산이 나왔어요. 그 분산에다가 뭘 씌우면?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가 나왔거든요. 자,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평균 보면 알겠지만 이미 분모가 깔려있기 때문에 전체로 나눠준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나오죠. 지금 편차 제곱, 맞죠? 편차 제곱에 뭘 구했다? 기대값, 평균을 구했다. 왜? 편차 제곱들 다 더하고 총개수로 나누면, 우리 이거 보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르거든. 다 더하고 총개수로 나눈 걸 보고 평균이라고 하니까, 맞지?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분산이 되고, 그 분산은 내가 요걸 요렇게 증명하는 거는 있지만 요것도 지금은 생략할게요. 그냥 외웁시다.
앞으로 내가 요거보다는 이걸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쌤한테 배웠던 사람들 내가 이런 얘기 해줬어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자, 분산은요. 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다시. 확률에서 X가 했어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면 분산이 나와요. 그래서 쌤이 재평평제라고 얘기해줍니다. 애들. 그래서 외울 때 빨리 외울 수 있고요. 분산 구하는 거 훨씬 편하게 구합니다. 다시. 편차를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총합을 개수로 나눈 방법.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썼고요. 지금은 확률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쓰인다. 됐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난 지금 얘기해줬어요. 분산 구하는 방법은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겁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요거에 대한 증명은 쌤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도 과정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 통계 파트는 기본적으로 공식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야 돼요. 알겠니? 알겠어요. 다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자, 다시 합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에요. 됐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통계 파트 끝날 때까지 나올 겁니다, 아마. 알겠니? 평균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확률 변수랑 그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확률이랑 곱한 것들. 그러니까 표에서 보면 위, 아래를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것들 다 나오면 그냥 평균이야. 평균 구하기 쉬워요. 분수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분산이라 한다. 표준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만 씌우기 때문에 별 내용 없죠. 맞지? 결론적으로 표준편차 구하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평균 다 구해야 된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쌤이 중학교 때 설명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고등학교 내용에서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도 공식화 시키는데 봅니다. 평균은 자 말로 그냥 이해가 조금 내가 외우기 편한 게 말로 먼저 얘기한다면 자료들을 봐봐. 우리 애들 성적이 쭉 나와있는데 우리 애들 성적이 평균이 10이래. 그러면 각각의 애들은 내가 2점을 다 더해줬어요. 됐니? 그럼 원래 8점이었던 애는 10점이 돼있고 12점이었던 애는 14점이 돼있고 1점이었던 애는 3점이 돼있겠지. 그러면 걔들은 원래 평균이 10이었는데 내가 자료들을 전부 다 2점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평균도 2점이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각 자료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평균에서 그냥 더한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 원래 점수가 쫙 있었는데 거기에 다 두 배를 냈어요. 내가 점수의 두 배. 그러면 평균도 두 배가 돼버립니다.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봐봐. 확률 변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고 어떤 수를 더해놓은 거는 얘들 다 따로따로 나갈 수 있다. 기대값 평균에다가 곱하고 더한 거와도 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분산은 안 돼요. 분산은 뭐냐면 분산은 원래 구할 때 아까도 배웠지만 제곱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편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편차의 제곱은 뭐냐면 편차라는 게 평균과 변량의 차이거든요. 맞죠? 근데 그걸 제곱해버리니까 봐봐. 분산은 편차이기 때문에 자료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봐. 평균 라인이 이렇게 깔려있어. 애들 자료가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평균으로부터. 맞지? 그러면 어차피 편차는 요거죠. 요 점의 좌표라고 가정하면 자 요게 평균 라인이야. 어떠한 점이 여기 있고 어떠한 점이 여기 있고 자료들이 여기 있대. 만약에 요 세 개만 비교합시다. 그럼 얘 편차는 1이고 얘는 편차가 2고 얘는 편차가 3이래요. 만약에 실제로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근데 어차피 얘들 다 더하면 만약에 다 1씩 더했다 치자. 그럼 이 점은 어디로 바뀌어요? 요 점으로 바뀌겠죠. 여기 1 더하면 요 점으로 바뀌고 여기 1 더하면 요 점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평균은 1 올라간다 했죠. 아까 그런가? 그러면 편차는 다시 어떻게 돼버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것들 가지고 만드는 분산은 덧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확률 변수에 A를 곱하고 B를 더한 거에 분산은 더하기 B는 전혀 신경이 없어 안 쓰도록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 대신 A는 나갈 때 A제곱으로 나가요. 왜? 우리 제곱에서 구하거든 분산을. 됐니? 그러면 표준편차는 자동 여기 루트 씌우면 되니까 절대 까마귀가 나오겠죠. 왜? 이거 제곱했잖아 내가 숫자를. 그럼 무조건 플러스거든. A가 마이너스 2든 뭐 플러스 3이든 얘는 마이너스 3이어도 얘는 9고 플러스 3이어도 얘는 9거든. 맞지? 여기에서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로 적어줘야 돼요. 곱했는 게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온들. 자, 얘로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그냥 요 내용 중요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더 봐놔야 되죠. 자, 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자료들의 평균이 10이에요 됐니? 어떤 자료 X의 분산은 20이래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내 맘대로 2 하자. 2 20 너무 커 보여. 2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표준편차는 어떻게 보여요? 루트 2죠. 분산은 앞으로 V라 적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그마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요런 시그마는 아닙니다. 요런 시그마는 아니고 좀 요렇게 적는데, 자, 뭐 시그마는 적다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시그마 X라고 표시하는데요, 이 시그마는 루트 2가 나오겠죠. 자, 근데 내가 문제에서 이런 걸 물었어. 2에 2X 플러스 10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평균은 곱하고 더하는 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래 평균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평균이 10이니까 여기 2 곱하면 20 되고, 맞아요? 10 더하면 얼마 돼요? 30. 그래서 이놈의 평균 2x 플러스 10의 평균은 30이에요 그럼 분산은? 자, 분산 2x 플러스 10 돼 있죠. 얘는 분산 자체는 편차를 가지고 제곱해둔 거거든. 편차는 평균하고 차이인데 각 자료들을 똑같이 더하는 거는 편차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말고 나갈 때 그냥 vx 나가긴 하지만 앞에 있는 놈은 제곱해서 나간다. 됐어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vx니까 얼마 돼야 돼요? 16이 되겠죠. 그럼 표준편차는 그냥 4겠죠. 여기 루트 씌우면 되니까. 쌤 잘못 적었나? 아, 8. 미안. 여기 2 되겠죠. 4, 2, 8이죠. 표준편차는 루트 8이겠죠? 맞지? 근데 표준편차를 그냥 이렇게 구한다 하면 당연히 표준편차로 더하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맞죠? 그 대신 앞에 있는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든 플러스 2든 간에 뭐 한다? 그냥 2 적는다고. 절대값을 이용해서 적는다고. 무조건 플러스로 적으라는 거죠. 그냥. 맞지? 그리고 시그마 X.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아까 이거 루트 8, 2루트 2잖아. 똑같이 2루트 2 나오죠? 얘가 루트 2니까.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자, 결론은 빨리 하고 이제 문제 정리합시다. 평균은 원래 어떻게 보여요? 평균은 각 자료의 확률 변수들과 그 확률 변수에서 만들어지는 확률을 위아래 곱한 것들 표에서, 내가 말하는 건 확률 분포표입니다. 표에서 위아래 더한 것들 다 더하면 평균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언급 왜 안 봐도 돼요. 알겠니? 문제는 다 이걸로 나오니까.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재평평제입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에요. 그거는 내가 도와줄게요. 무슨 말인지. 일단 세 번째, 그 각 자료의 기대값을 평균을 몇 배하고 뭘 더한 다음에 기대값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평균은 덧셈과 곱셈의 영향을 다 받고요. 분산은 또는 표준편차는 곱셈만 영향받아요. 분산은 나올 때 제곱 달고 나오고 표준편차는 그냥 절대값으로 나오면 됩니다. 됐죠? 요런 식으로 정리된다. 문제 보면 이해되겠죠? 자, 1번 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못 구하면 뭐 구할 방법 자체가 없죠. 자, 볼게요.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대요.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평균입니다. 됐나? 평균은요, 자,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확률분포표 만들 때 약분하지 말아야 했어요. 왜? 나중에 계산할 때 너가 다시 통분해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얘들이 통분이 돼 있어야 계산이 편합니다. 알겠니? 자, 이거 10분의 얼마예요? 그럼 내가 10분의 2로 바꿔놓을게요. 얘도 10분의 얼마예요? 2죠.
자, 그리고 이미 알았던 거. 확률도 하다 하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얘가 10분의 2, 얘 10분의 3, 10분의 1, 10분의 1, 여기까지 나오면 10분의 8 나옵니까? 그럼 요 놈 얼마 돼야 돼요? 10분의 2. A값은 뭐 구하라고 할 필요도 없죠. 평균을 구하려면 자동 알아야 되니까. 자, 평균 구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센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분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통분시켜 놓는 거야. 됐어? 이태일 지각이라 존아. 자,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곱하면요? 0. 곱하면? 2. 2. 곱하면? 2. 2. 곱하면? 8. 이거 다음으로 그냥 평균입니다. 자, 10분의 이거 날라가니까 얼마 돼요? 10. 평균 1이죠. 됩니까? 자, 분산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 말고 편차를 이용해서 구하도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근데 힘들어요, 지금 계산하려고 하면. 귀찮죠, 힘들기보다는. 그래서 다시 분산 VX는 자, 봐봐. 제곱한 것들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죠. 빼기 평균의 전체 제곱이에요. 평균의 제곱.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정리하는데 잘 보세요. 분산 VX는 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자, 정리합니다. 일단 하나씩 구합시다. 제곱의 평균부터 구합시다. 제곱의 평균은요, 확률 변수가 뭔지 알잖아. 이거 제곱하라는 거야.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시 곱하고 더하면 되죠. 자, 계산합니다. 자, 10분의 자, 얘 제곱하면 얼만데요? 1 곱하면 2. 맞아요. 얘 제곱하면 0. 곱해봤자 0. 얘 곱하면 2죠. 얘 곱하면 4 되겠죠. 제곱한 뒤에 곱하니까. 얘 곱하면 32 되죠. 계산하면 10분의 자, 요거 두 개, 4, 8, 40 나옵니까? 네. 4 나오죠? 네. 맞지? 자, 그러면 분산 바로 구할 수 있어.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 금방 얼마로 나왔다? 4. 4로 나왔다.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평균 아까 구해놨잖아. 네. 얼마? 1. 1. 해서 얼마예요? 4. 3. 그러면 표준 편차 x는 얼마 돼야 돼요? 루트 3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통계가 더 쉬워요. 알겠니? 기본적인 뭐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이런 정도의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에서지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어렵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중복조합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는다. 알겠어요? 됩니까? 자, 요 방법을 통해서 많이 풉니다. 앞으로 자 5번 봅시다. 흰공 두 개와 검은공 네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라고 돼있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말은 없지만 뭘 구하면 좋아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면 좋습니다. 맞죠?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일반한 느낌. 맞니? 확률 질량 함수 구합시다. 자, 전체 공이 몇 개 있어요? 여섯 개 있죠. 나는 그 중에 몇 개를 꺼내겠다? 두 개를 꺼내겠다. 맞니? 자, 근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면 흰 공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 그러면 ECX라 두면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총 몇 개 꺼낸다? 두 개 꺼낸다. 그럼 곱하기 검은 공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E-X 나와야 되죠? 내가 총 두 개 꺼낼 거니까. 단 X는 뭐예요? 0, 1, 2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구하라는 말은 없지만 내가 구해놓은 겁니다. 맞죠? 흰 공이 두 개밖에 없는데 안 뽑히거나 한 개 뽑히거나 두 개 뽑히거나 다 줘. 맞지? 그러면 자, 1번 표만 뜹니다. 자, 자 0, 1대 있고 1, 1대 있고 2, 1대 있고 합은 1 나오겠죠? 맞죠? 표 만들어 놓으면 평균 구하기 쉽죠? 맞지? 얘 얼마인데요? 62가 얼마예요? 15. 약분 안 시킬 거라고. 왜? 나중에 평균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푸니까? 통분해서 풀어야 되니까. 애초에 약분 안 나오는 게 낫죠. 자, 1 집어넣었, 0 집어넣습니다. 2C0은 얼만데요? 1. 여기 0 집어넣으면 4C입니까? 자, 2C0은 1이고 4C는 얼만데요? 얼마? 6. 자, 1 집어넣습니다. 2 곱하기 4입니까? 2C1, 4C1이니까. 얼마 나와요? 8. 맞아요. 당연히 얘는 1일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2 집어넣으면 2C2 얼만데? 1. 2 4C0 얼만데? 1. 맞죠? 다 돼서 1도 확인했지? 맞아요. 자, 2번 바로 구합니다. 쌤, 평균 구할게요. 평균은요,
자, 15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곱하면 얼마예요? 0. 곱하면? 8. 그 다음은? 2. 해서 얘는 15분의 얼마예요? 10. 3분의 2입니다. 맞죠?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제곱의 평균 구합니다. 내가 지금 왜 구하는지 알겠죠? 자, 제곱의 평균 구할게요. 각각을 제곱해서 곱합니다. 0 제곱하면 얼마 돼요? 0. 어차피 15분의 0. 그 다음에 8. 그 다음은 4. 얘는요 15분의 12 되죠. 5분의 4 됩니까? 따라서 분산 구하면요, 자 분산 식 한 번만 더, 아니 나 위에 있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5분의 4였나? 네. 빼기 평균의 제곱은 3분의 2를 뭐한 거? 제곱한 거. 따라서 5분의 4 빼기 9분의 4가 네.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45분의 가? 네. 자, 9 곱하면 얼마? 36. 5 곱하면? 20. 45분의 얼마 나와요? 16. 약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분산 끝났죠? 자, 그럼 표준편차는 얼마 돼야 돼요? 루트 45분의 16. 유리화시킬 수 있죠? 네. 유리화는 안 시켜도 되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그런 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네. 정리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6번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진 시형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의 상금을 받는데요. 됐나?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막 찾아야 되는데 상금의 확률 변수예요. 맞아요? 상금의 확률 변수죠. 자, 상금.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그냥 표 이제 확률 질량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내가 한 개의 동전 두 번 던져요. 나올 수 있는 형태부터 봅시다. 자, 뒷면 두 번 나올 수 있죠.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나올 수 있죠. 또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올 수 있죠. 또 앞면 두 번 나올 수 있죠. 총 네 번 나옵니까? 그래도 확률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일단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 받는다는 거는 내가 뒷면 두 번으로 정리합시다. 뒷면 두 번이 얼마인데? 40원. 내가 이걸 왜 40으로 정리 알죠? 확률 변수를 상금을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맞죠? 자, 이거 나왔다는 말은 뒷면이 몇 번? 뒷면 두 번 나왔다. 4분의 1이죠. 이 정도 동전 두 번 던져서 나올 확률은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한 번 한 번 나오는 경우 4분의 2입니까? 일단 그걸 알고 상금 얼마인데요? 120원. 그 다음에 앞면 두 번 나올 수 있죠? 맞나?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따로 안 적어놔도 되지만 확률 분포표는 무조건 구해놓으세요. 그래야 안 틀립니다. 됐어요? 이제 뭐 하래요? 상금 X의 기대값 뭐 하래요? 그냥 평균 구하면 되나? 맞죠? 실제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그거는 자칫하는 걸로 가고 뒤에 조금 더 내가 변수, 확률 변수 XY 다른 거를 Y 이렇게 해가면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잠깐 놔두고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자, 4분의 얼마 돼야 돼요? 곱하면? 40. 곱하면? 240. 곱하면? 200입니까? 네. 자, 정리하면 4분의 얼마 돼요? 480 나오나? 네. 얼마 나와요? 120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끝났긴 했지만 만약에 이런 거죠. 이런 규칙이 있다. 근데 참가비가 100원이래. 참가비가 만약에 한번 요런 시행을 한번 하는데 참가비가 100원이래.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죠. 왜? 평균적으로 20원을 얻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득이 난다는 거죠. 통계상. 맞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근데 참가비가 200원이야. 또는 150원. 200원이면 절대 안 하죠. 앞면 두 번 나와요, 200원. 근데 150원이야. 그러면 애들 고민하죠. 괜찮겠는데? 근데 150원에도 하면 안 되죠. 맞죠?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토토 뭐 이런 하는 애들 확률을 한 개도 모르죠. 맞죠? 국악의 확률이 돈을 몇만 원씩 때려 넣는 거죠. 한번 우연찮게 맞춘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알아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기대값은 그냥 평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일치하는 말, 다른 말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은 1이에요. 됐니? 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1에 넣으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적어야 되죠. 어, 셀 x에 대한 평균은 0이고요. vx는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걸 적어놓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y의 평균이 5래요. 그때 문제에서 뭐였냐면 vy, 저 ey, y의 평균은 5고요. y의 분산은요?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아까 내가 정리해줬던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ey는 다른 말로 적으면 e에 뭐로 적을 수 있어요? ax 플러스 b입니까? vy는요? 다른 말로 적으면 v에 ax 플러스 b입니까? y 대신에 이항한 거 정리한 거죠. 자,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거 평균은요 따로 계산해도 된대요. 기억나나? 분산은요 더 세면 안 됩니다. 곱셈은 되는데 하필이면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온다? 제곱에서 나오죠. 맞아? 자, 그럼 따라 들어갈게요. 얘는요 100인데 이거 문자 두 개 있으니까 얘부터 풀자. vx가 얼마야? x에 대한 분산이 1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a제곱이 돼야 되죠. 근데 이놈이 얼마나? 100이다. 아, a는 뿔마 10인데 a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10이에요. 됩니까? 자, a가 10이면 여기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집어넣으면 자, 얘 평균 얼마야? 0. 0이가? 그러면 10 곱하기 0 더하기 b 했는 게 뭐 나온다? 5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또 b가 얼마 돼야 돼? 5 되겠네. 맞죠? a에서 b 빼는 답은 5겠죠. 맞니? 공식화 시켜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자, 또 y는 나왔는데 y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라 했지? 맞아요? 자, 실제로 vy 구하고 ey 구하고 시그마 y 구하라는데 자, y의 평균과 y의 분산과 y의 표준편차 구하래요. 맞니? 근데 y가 지금 뭐예요? 4x-5죠. 맞지? 그러면 e에 뭐하면 돼요? 4x-5 v에 4x-5 시그마에 4x-5죠. 근데 이미 난 알고 있다. 덧셈은 저 분산은 덧셈 안되고 평균은 덧셈 곱셈 다 되지. 그러면은 4 곱하기 ex 빼기 5 얘는요 16 곱하기 vx 따라옵니까? 얘는 4 곱하기 시그마 x죠. 됐니? 결론적으로 내가 뭐만 하는데 x에 대한 기대값하고 평균 또는 분산 또는 표준편차 구하면 되죠. 자, 구합시다. 여기서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쌤이 요 다 나오면 얼마 돼야 돼요? 1. 그러면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건 3a 값이 10분의 6 돼야 됩니까? 3a가 10분의 6이죠. 자, 약분하면 얼마 돼요? a는 10분의 2 됩니까? 그러면 요놈 지금 10분의 4인가요? 그럼 10분의 2입니까? 그럼 다 더하면 1 나오는 거 확인했나? 자, 이제 평균 구하면 되죠. 평균 구합시다. x에 대한 평균은 내가 10으로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약분 안 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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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얼마 나와요? 10분의 5 나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구하자? 제곱의 평균도 구합시다. 됐나? 얘 제곱하면 3, 제곱에서 곱하면 0, 제곱에서 곱하면 4, 제곱에서 곱하면 8, 이러나 오나? 그럼 10분의 얼마 돼야 돼요? 15, 2분의 3이가? 맞죠? 그럼 분산 구합시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자? 평균의 제곱 4분의 1을 빼면 됩니까? 네. 통분하면 4분의 5 되나? 네. 맞죠? 그럼 아, 표준편차 시그마 x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5 됩니까? 네. 자, 뭐 솔직히 시그마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죠? 맞지? 여기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 시험으로 답 나오니까요. 자, 집어넣읍시다. 2분의 1 여기 집어넣는단 말이가?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1이네. 네. 곱하면 얼마 돼요? 2. 빼면? 마이너스 3. 자, 얘는요? 분산이 얼마예요?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곱하면요? 4분의 5. 미안. 분산이 4분의 5군요. 그럼 얼만데? 20. 20 나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 돼야 돼? 루트 20 돼야 되나? 네. 루트 20인지 확인해 봅시다. 2분의 루트 5 곱하면 2루트 5 나오나? 네. 이게 루트 20 맞죠? 네. 돼요. 네.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겁니다. 할만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어요? 네. 그 다음 봅시다. 두 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네 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냈대요. 자, 일단 확률 목표부터 만들어야 되지. 맞죠? 자, 첫 번째. 일단 제품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합격품이야. 그럼 두 개는 자동 불량이겠죠? 맞지?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니까 나올 수 있는 것부터 확률 질량함수 만들어볼까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관적으로 무관합니다. 시험에 나와서 적으라 하면 적어주면 되고 그냥 내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 일반항 적어놓는 느낌이죠. 실제 총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두 개 골라냈나? 네. 맞아요. 자, 이제 뭐 하자? 합격품 몇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중에서 X개 골라냈어요. 맞니? 그럼 불량품 몇 개 있죠? 불량품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여기서 2-X개 골라내면 되죠? 그럼 당연히 X는 0, 1, 2, 세 개 중에 하나네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기본적인 확률 못 구하면 문제 못 풉니다, 통계는. 근데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앞에 공부해야 되죠. 지금 이거 볼 건 아닙니다. 자, 요 다음 내용부터 보면 되죠. 자, 봅시다. 뭐 만들어라? 표 만들자. 자, 확률 변수 X가 나올 수 있는 거는 0, 1이었어. 자, 0 집어넣읍시다. X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X 0 집어넣으면 얼마? 1. 요거 0 집어넣으면? 1. 요거 얼마 돼요? 6. 6입니까? 얼마 나와요? 6. 6. 6분의 1 나오나? 네.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6분의 4. 요거 DC 1, 2죠? 요거 DC 1, 2죠? 그럼 6분의? 4. 분모를 쉽게 안 써도 되지. 내가 어차피 약분 안 할 거니까. 분자는 저 또 이거 정리하면 1 나옵니까? 네. 20으로 하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합계 1 나오나? 네. 확인했죠? 자, 이제 들어가면 되죠. 뭐 구하래? 평균 구하면 되나? 네. 평균 구합시다. 6분의 곱하면 0, 0 곱하면 4, 4 곱하면 2, 2 1 나오나? 네. 자, 뭐 구해야 돼요? 제곱의 평균 구하면 되나? 네. 6분의 자, 제곱에서 곱하면 0, 제곱에서 곱하면 4, 제곱에서 곱하면 4, 4 하면 얼마 나와요? 6분의 8 나오나? 네. 이거 3분의 4입니까? 네. 자, 분산 구합시다.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네. 제곱해도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나? 3분의 1. 3분의 1. 했니? 표준표 잘 안 구할게요. 문제 구하는 말도 없고 구하는 것도 쉽죠?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자, 따라서 이 3x 플러스 2가 네. 맞니? 평균은 다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2x 더하기 2입니까 이거? 네. 2x가 얼만데? 1. 그럼 얼마 나와요? 5. 5 나오나? 네. 됐어요. 네. 그 다음 분산 구합시다. 분산은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네. 얘는 이거 제곱해서 나오니까 9vx 맞나? 네. vx가 뭐였어요?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얼마 돼요? 3.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계속 써먹는 내용이야. 알겠지?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